정수 씨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에 한 건의 합의서가 있다 주장합니다. 2020년 고용 안정을 위해 파업까지 하며 받아냈다는 합의서엔 운송사가 부도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다른 운송사에 연계해 고용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1월 정수 씨가 일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담고 가 퇴출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데 회사로 갔는데 그 회사에서도 배차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화물연대원들 눈치 본다고 배차를 안 하는 거고. 다른 운송사로 옮겨 일을 하려 하자 뜻밖에도 화물연대 측이 막아섰답니다. 이유는 합의서의 권한을 비조합원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 아니 화물 전부 다 같은 화물 노동자인데 조합원은 해야 되고 비조합원은 안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조합원 보고 일 못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합의서 쓸 때 이러한 것까지 일반은 말 없다. 말로 아니다. 농사지로 가라. 웃지 말고. 어? 여기서 일하지 말고. 빨리 가라. 알겠지? 어, 내려가거다. 밑자리 간다. 말아오고. 배치가 길어지며 현장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찰도 27차례나 출동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째 비조합원으로 타이어를 운송하고 있다는 김덕우 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답니다. 제가 옆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쪽 뒤쪽 편에서 사람이 하나 둘 뛰어오더라고요. 그 뛰어오는 것까지는 봤는데 문이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당시 사고 영상입니다. 차 주변 사람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열리는 문. 바로 화물연대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기고 버티는 실랑이가 문이 닫힐 때까지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땡기니까 이제 저는 몸이 한쪽으로 딱 쏠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왼쪽 다리가 접질리고 차 문이 쾅 닫히는데 그때 충격이 또 가해졌거든요. 오른쪽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오롯이 왼발로만 버텨야 했던 터구 씨. 육안으로 봐도 왼쪽 발등에 붓기가 관찰되는데요. 결국 뼈 조각이 탈락한 골절 진단을 받았답니다. 터구 씨는 지금 화물연대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말합니다. 지회장 같은 분은 회사에서 일하신 지 이제 2년 되셨거든요. 그분이 한 2년 조금 넘었는가 2년쯤 됐고 저는 10년 됐거든요. 자기 밥그릇,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너희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너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인정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단은 공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적인 게 아니잖아요.